찬미 예수님, 오늘은 2월 6일 성 바오로미키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입니다. 행복한 아침 시작하며 묵상할 말씀은 마르코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요. 주제는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입니다.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합니다. 모두 듣고 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맡겨진 임무 수행하느라 수고했고 피곤한 이들을 쉬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하십니다. 그래서 제자들에게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신이 났습니다. 수고하고 칭찬받고 보너스 받은 기분입니다. 마음을 헤아려 주는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에 힘을 주었습니다. 만일 열심히 땀 흘리고 들어왔는데 아무런 말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면 안 그래도 피곤하고 힘든 데다 더 힘들어집니다. 가족이나 어느 공동체든 서로에 대한 관심을 적절히 가질 때 서로 부드러운 마음을 지니고 살수 있습니다.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, 어려웠을 텐데 잘했네 라는 격려의 말, 많이 피곤하겠다, 좀 쉬어 라는 따뜻한 말은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.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모습에서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. 각자에게 일어난 일을 말할 수 있고 들어주고 공감하는 태도야말로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, 더불어 사는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. 이런 공동체의 기름은 지친 영혼에게 생기를 돋게 해주고 쉬면서 충전하고 힘내서 새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. 쉬라고 해서 마음 편히 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 쉴수 없게 될 때도 괜찮습니다.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협력합니다.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었을 때 그들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, 어떻게 줄임배를 채워줄까 고민하는 마음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 결국 해결을 합니다. 이러한 상태가 되면 공동체가 힘이 나고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고 기쁘게 지냅니다.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가 바라는 공동체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. 내가 내 편에서 생각하고 요구하는 게 많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기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. 이기심을 부추기기보다 사랑을 부추기고 희생을 부추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. 존중하고 사랑으로 배려해야 합니다. 그래야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. 주님, 당신처럼 상대의 마음 헤아리고 배려하는 마음 지니며 살게 하소서. 아멘. 오늘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시도해 보시고 내일도 만나요. 안녕.